소리바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아나운서님이랑도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호가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900원이랑 1000원의 차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바다가 딱그 구간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한 996원, 1000원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쭉 하락이 왔고, 여기서 하락을 멈추는 힘들이 여기서 발생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물리셨던 분이 여기서 큰 상승을 주니까 쭉 탈출하는 구간이거든요. 손절이든 뭐든 해서 쭉 탈출하고, 이 물량을 받아가는 거래량이 한번 있었고, 여기에서는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캔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 나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사야겠다. 이게 766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단은 뭐한 800원? 뭐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호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997원까지 지금 오후장에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121선에 맞춘 것 같아요. 이 121선에서 한번 큰 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근데 이게 1000원을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제가 뭐였지, 뉴프라이드 설명드리면서 이거 1000원 밑으로 이제 안 떨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이제 좀 하방 경직이 일어날 수 있는 1000원 위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을 그린다고 하면 뭐 적어도 한 1500원을 갈수 있고, 저는 뭐 2000원까지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재무적으로는 많이 안 좋아서 그냥 좀 재미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호가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네. 팀장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동전주가 지폐주로 변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동전주가 되는 경우요. 네. 그럴 때는 이걸 어느 시점에 이게 여기가 팔 때다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그거는 큰 장대 음봉이죠. 거래량,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량과 이제 이거는 파동이 끝났다 이런 흐름, 그런 추세가 꺾였다고 하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작전주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 빨리 시킨 다음에 나오는 것도 빠르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거는 좀 길게 왔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흐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서, 뭐 1000원 이상을 올랐는데 이 지금 121선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파셔야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좀 우상향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원 가격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영업이익은 안 늘더라도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파이의 크기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독점하고 있잖아요, 음원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어렵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하면 이런 음원 콘텐츠 관련 주들은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소리바다 이야기를 드리는 와중에 지폐주로 올라갔습니다. 1,000원. 1,000원이에요,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신 것 아직 같아요. 매집을 하신 거예요? 아니, 호가 올려가지고 네. 못 참고 사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밑에 무조건 받쳐서 사셔야 돼요. 그럼 나 이거 네. 정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감 때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종가에. 제일 괜찮죠. 제일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아, 그러면. 100%는 없습니다. 아,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아, 내가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라 해야 되지? 팀장님도 가끔 그래요? 전 그럴 때 많죠, 너무. 아, 근데 막 못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저를 욕해요. 아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그래서 욕심부렸다. 분할 매수하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저는 수익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문장이 있는데, 인내심을 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인내 있게 산 다음에 인내 있게 팔게 되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라서, 좀 나는 뭐 어떤 인내심 수련하러 왔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하시면 그렇게 마음의 상처 안 받고 하실 수 있으세요. 또 사람 네. 마음이 이상한 게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사면 그 다음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때 물량을 다못 많죠. 채웠는데. 그럴 때 많죠. 아. 그러면 또뭐 다른 종목 있으니까 마음 놓아주고. 여유롭게 먹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